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예, 오늘 주와 함께 달려가자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라의 이 간증 고백으로 나오는 이 말씀 첫 번째 제목은 그가 한 이야기입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이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그런 수식어가 붙는데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자기의 진정함을 드리고 사는 게 왜 그렇게 그들은 어려웠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왜 그들은 패망했을까?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었을까? 그 다음에 다시 귀환한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인간과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거기에서 잘 정착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다시 되돌려 보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다 돌아갈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대표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10대 손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다시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인격에서 한 인격으로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노아 이후에 세상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자 그 10대 손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연습시켜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도록 훈련시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만드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되돌리는 70년의 그 유예 기간이 지나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1차로 귀환했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끄는 5만 명이. 그리고 또 80년이 지나고 그때 에스라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가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신문 광고 보고 갈까? 누가 간대며? 그렇게 해서 가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에스라는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저는 한 가지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이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방식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사실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게 항상 와닿지 않았어요. 강아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너무 동화 같고 와닿지 않는 표현인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죠? 그런 표현과 내가 어떻게 옮겨야 될까? 그런 게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 있을까? 성경적으로 얘기해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건 맞지만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승천해 버리셨는데 살아있다는 것은 내 옆에 있다는 건가? 근데 사실요, 제가 이해 못했던 건 또 있습니다. 저는 꽃이 살아있다는 말도 사실 이해 못했어요. 여러분, 꽃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꽃이 살아있다. 저는 풀과 나무가 살아있다는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거든요. 그죠? 꽃이 가만히 있어요. 강아지는 움직이니까 아 살았구나 아는데 꽃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따면 또 그냥 따여져요? 그럼 죽은 거예요? 잘 모르겠어. 예. 뭐 따면 죽는다 그러니까 죽었는가 보다 하죠. 이제 그건 뭐 시들고 나니까. 근데 살아있고 죽은 거예요. 근데 따니까 따고요. 발로 밟으면 밟히고 나무는 베면 베어지고 꽃과 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예. 그 식물이, 그 꽃이, 나무가, 그 풀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과 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꽃을 다 밟고 따고 나무를 다 베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생명에 필요한 약을 만들 수 없잖아요. 여기 약사인 분들 큰일 났어. 식물이 다 없어지면 약을 못 만들잖아. 그렇죠? 네. 뿐만 아니죠. 우리 먹거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동화작용들 또 생명의 신진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숨을 쉬고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다 인류가 멸망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꽃과 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데도 몰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예. 제가 또 몰랐던 것은 또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몸이 환경과 어떻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명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내가 숨 쉬니까 나는 살아있구나 생각했을 뿐이죠. 그냥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그냥 건강하게 사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계절에 따라 또 낮의 길이에 따라 햇빛의 일조량에 따라 우리 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모르죠. 당연히 의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미생물들도 그 모양과 역할이 각각 다르다는 것 하나하나가 그게 다 이름이 있다는 것 그런 거 몰랐습니다. 우리 몸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하나하나마다 모양과 역할이 있다는 것 이를 방어하기 위한 우리의 면역세포나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의 몸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 하나하나에도 의미와 사명이 있다는 것 알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만 이상이 생겨도요. 그렇죠? 어떤 호르몬 기능 하나에만 이상이 생겨도 우리 몸은 당장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작은 우주가 하나의 마이크로 코스모스가 움직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았나요? 살아있다는 것을 잘 몰랐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잘 몰랐으니까. 꽃이 살아있다는 것도 잘 몰랐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도 잘 몰랐으니까.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요, 꽃이 살아있다는 것하고도 또 다른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차장 안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내 주차 자리도 없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주차장 안내원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내가 뭐 무슨 기도를 했는데 안 이루어지네. 뭐 하나님은 콜센터 직원이 아니에요. 예? 뭐 사랑합니다 고객님 해가지고 내가 하는 대로 다. 하나님은 그 이상이시죠. 퀵 서비스 배달원도 아니에요. 내가 원할 때 왜 착착 안 들어오지?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꽃과 나무가 살아있다는 것보다 커요. 우리 육체가 살아있다는 것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에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가정이 살아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이 살아있죠? 예? 엄마, 아빠, 아이들 살아있으면 가정은 살아있어요? 아니죠. 그거 갖고 부족하죠. 그 이상해야죠. 서로 사랑하고. 네. 아빠가 에이 좀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럼 엄마는 당신이 나 잘해. 그럼 아이들은 정말 당신들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이거는 약간 살아있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서로 희생하고 예, 그런 이유가 가정 안에 있을 때 가정은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나라가 살아있다는 것은, 한 시대의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인류에는 선함의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누가 여러분을 총으로 쏴버려요. 영화 보면 나오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의혹을 왜 쏴요? 내 맘이야. 그럼 내가 너 쏘고 싶어서 쏜 거야. 왜 쏘지 말아야 되는데? 글쎄요. 네. 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왜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네. 그럼 선하게 살지 말라는 약속을 누가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은 그랬어요. 약육강식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선함과 의로움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에게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생명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명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작동하는 방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는 모든 생명의 시작이고 나중이고 설계자이고 구원자이신 거예요. 꽃이 토양하고 관계를 맺듯이 우리 몸이 환경과 관계를 맺어가듯이 우리 모든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식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느끼게 될 때 우리는 내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유한한 존재이지만 이 정해놓은 시간 안에서 살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존재는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야 우리는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인류는, 모든 생명은 그 안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분쟁과 전쟁은 끝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골치 아픈 한 민족이 있으면 왜 핵폭탄을 쓰면 안 되죠? 왜? 예. 거기 한 천만 명쯤 멸절을 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다면 핵폭탄을 왜 쓰면 안 되죠? 예. 우리의 끝없는 딜레마는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어난 거예요. 이젠 점쟁 없는 75년이 지났다고 자축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죄와 전쟁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을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150년, 바벨론이 멸망하고 역사의 추는 페르시아로 넘어갔어요. 페르시아로에서 태어난 유대인 디아스포라 중에 이 에스라라는 사람, 아론의 16대 손이래요. 유대인이고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빼앗긴 들에 어찌 봄이 오겠습니까? 망한 선민의 16대 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는 페르시아에서 법률을 공부한 율사예요. 그리고 역사의 전문가입니다. 그는 서기관으로서 유대 문제에 관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대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맡았으니까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왜 나라가 망했을까? 그들은 하나님에게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왜 망했을까? 왜 실패했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는 거죠. 어떻게 찾았냐면 원전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펴고 읽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만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만남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역사의 이야기를 만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니까 알아버렸어요. 이유를 알아버렸어요.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알아버렸습니다.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 알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여러분, 복음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가장 좋은 대답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만나서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네.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그 라틴어 유명한 명제이죠. Ratio cognoscendi. 예. 죄의 인식 근거가 복음에 있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실패했는지의 이유를 그 에스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서 알아버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가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내가 너희들을 되돌리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에스라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 뭐 강아지처럼 살아있어요. 말씀하셨다니까 뭐 귀에다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뭐 장교 야. 그렇게 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이상이잖아요. 그 이상이잖아요. 네? 그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체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돌아가리라. 마음을 탁 정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월급 받는 것이 인생 목적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귀환팀이 수르바벨에 의해서 떠난 지가 5만 명이 떠난 지가 80년이 지났는데 그는 2차 귀환팀을 인솔하고 떠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도 바뀌어 있었어요. 고레스 왕에서 다리오로, 타리오에서 아닥사스다로 바뀌어 있었지만 그는 신앙 유행어대로 다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 예수님은 그때 없으니까. 에스라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떻게 가나요? 성경은 이 에스라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장 8절에서 우리가 이미 묵상한 말씀이죠.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망에 차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이 에스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조금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Knee of giving.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오차 없이 진행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 아다리가 잘 맞았군요. 예. 유레어가 중간에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뭐가 이렇게 짝짝짝짝 맞아 돌아갔군요. 진짜.
여러분 바보예요? 세상 일을 안 해봤습니까? 뭐가 이렇게 짝짝 저절로 맞아가든가요 여러분? 예? 장롱을 그대로 뜯었다가 맞춰도 안 맞아, 미안하지만. 이게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안 맞아요. 근데 전문가가 오면 맞는 거야. 예. 없으면 갖다 맞추고 맞추는 거죠. 저절로 맞는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이렇게 나이브 하세요. 그죠? 엄마가 오늘도 스파게티를 맛있게 해줬어. 재료가 다 맞은 거지. 철이 없어요, 이것들이. 다 있는 게 어딨어. 없는데 맛을 낸 거지, 엄마가. 그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됐다고요? 에스라가 했어요, 에스라가. 성경에 보니까 아스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보니까 만난의 준비를 다, 이 조서가 그렇게 디테일할 수가 없어요. 야, 아닥사스다 왕이 그 시청 행정직 출신인가 봐. 이렇게 조서를 자세히. 여러분, 왕은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예? 밑에서 쓰는 거야, 밑에서. 근데 왕이 그런 조서를 디테일하게 내렸다는 건 뭐냐면 에스라가 기한을 올렸다는 거야. 그렇죠?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회장님이 다 알아서 지시해요. 회장님은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예? 사인하고 그리고 가서 골프 치시는 거잖아요. 밑에서 올리는 거지, 올리는 거지. 에스라가 다 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랬는데 에스라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자기에게 그런 디테일한 모든 기획안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 올리니까 왕이 와 너무 잘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도 기각하지 않고 모두 다 컨펌을 해준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오차 없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은 일정이 확정되었고요. 그는 전권을 위임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를 타고 가요? 에어포스 원 전용기를 타고 가죠.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거 없고요. 걸어. 모양 빠지게. 걸어가요. 당시에는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서. 예. 얼마 동안요? 정월 초하루에 발행해서 5월 초하루에 도착하는 5개월을 걸어가는 거예요. 5개월을. 예. 그런데 에스라는 마치 성화 봉송처럼 가. 예. 축제 행렬처럼 갑니다. 고향 떠나고 버리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고 가지 않습니다. 시작과 도착하는 날짜를 정확하게 하고 그렇게 멋지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에스라가 달려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레미야는 내가 주와 함께 달려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전쟁터를 말을 타고 달리며 내가 주와 함께 담장을 뛰어넘나이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그 고백을 볼 때 마음이 뜁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그렇게 갈수록 발걸음이 빨라졌을 거예요. 정해진 시간 안에 그리고 빨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싶어. 예.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달려야 되겠다. 나도 실제로 걸어야 되겠다. 제가 작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렇게 말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조상님들을 송축할지로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예, 근데 그 조상님들은 살아계세요? 돌아가셨죠. 예. 우리가 뭐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어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요 내 맘대로 살죠. 왜냐하면 아버님은 좋으신 분이지만 돌아가셨으니까. 그죠? 할아버님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에스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즉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이 죽을 때 같이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뜻을 두셔서 그가 왕에게 청한 모든 도움과 요청을 다 응답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여러분, 살아계신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위에 오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안에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뭐 아직도 신앙서적 100권쯤 읽어봐야, 아니 성경은 한 5독은 해봐야, 아니 설교 진짜 잘하는 목사님 찾아서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야.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인생 다 지나가도 괜찮아요. 목사님 저한테는 푸시하지 마세요. 나는요 굉장히 돌다리를 두들기다가 돌다리를 부서뜨리는 사람이거든요. 나한테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다 이해한다고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가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무도 확인 못했다고 해도요,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리고 그 간악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나만 남았는데 이제는 내 생명조차 찾으려 합니다. 하나님 내 배를 째세요. 나는 이제 못하겠어요. 물었더니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엘리야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을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미안하다. 네가 그냥 가더라도 나의 역사는 끊기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성화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를 몇 명이 들고 가요? 한 1,000명쯤 들고 가요? 천만에 한 명만 들고 가는 거예요, 한 명만. 성화는 한 명만 불이 살아있어도 여러분 성화는 봉송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불씨만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슴에 품고 있는 영적 생명이 한 사람에게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돼요. 불씨는요 댕기기만 하면 되는 거야. 댕기면 불은 확 붙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겸손한 척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요새 좀 힘들어가지고요. 뭐 믿음도 약하고 헌신도 약하고 저는 이제 그만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그래? 그럼 성화가 꺼지겠잖아요. 하나님이 빨리 저에게서 불씨를, 그래 너는 불 내놔. 그래가지고 저 집사님한테 주는 거예요. 그죠? 죄송한테. 이 목사는 이제 안 돼. 성화 봉송 못해. 그럼 저는 뭐가 되죠? 못다 핀 꽃한송이, 열매가 되다만 감, 타다만 장작깨비, 분류가 안 되는 쓰레기, 그런 거죠? 예. 어디 안에 들어갈 곳이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겸손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아쉽지 않아요. 큰일 났구나.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기는 거야, 불을. 신앙서적 100권 있고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되는 분이 아니야. 꽃을 무슨 식물도감 보고 꽃을 이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꽃에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면 헬렌 켈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죠? 이 트리플 어플릭션 가지고 있던 헬렌 켈러가 어떻게 사상가가 되죠? 어떻게 글을 쓰는 사람이 되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설리반 선생님이 그녀를 데리고 가서, 들에 데리고 가서 들에서 꽃을 냄새를 맡게 하죠. 예, 후각은 살아있으니까, 감각은 살아있으니까 냄새를 맡게 하죠. 그리고 우물에다가 가서 손을 대고 찬물을 막 부어주죠. 그러니까 처음엔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예,
보는 사람보다 그 감각을 통해서 물을 더 잘 느껴버려요. 생명을 더 잘 느낀다고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처음에는 울고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돌면서 춤을 추죠. 예. 그리고 살아있음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 생물 배우고 지학 배우고 그 다음에 물리 배우고 화학 배워가지고 살아있음을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슨 신앙서적 보고 느껴요? 무슨 논리적으로 책 보고 느껴요, 여러분?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안에 나타내 주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딸깍 결정하면 그만이지.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슨 애기 열재듯이 오늘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열이 올랐다 내렸다 확신이 생겼다 말았다 어디 그래요, 여러분? 그러죠? 결혼하고 결혼반지 꼈으면 평생 부부지. 오늘은 당신이 아닌 것 같아. 내일은 여보가 아닌 것 같아.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도대체? 잔소리해도 아내고 뚝뚝해도 남편이지. 얘기가 왜 이리 갔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불길은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않을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부인하면 여러분, 우리 불씨를 옮겨갈 거예요.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Don't cry for me.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못나고 광야고 뭐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을 두셨습니다. 그거는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놓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주와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과 함께 2021년을 기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한 장인이신 하나님, 탁월한 설계자이신 하나님, 지혜와 모략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신뢰했으니, 네? 그렇죠? 코로나 시절 지나니까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해진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우리 증조 할머님이 족보에 그렇게 썼어요. 영감님이 술을 좋아하셔서 가산을 점점 탕진해 가시니까 우리 증조모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이제 믿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셨대요. 남산교회 다니면서.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만 우리가 정말로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생각하게 됐으니까 그 주님께서 이제 에스라를 복주셔서 여호와의 손이 위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위에 우리 위에 있으므로 우리를 복주시며 또 우리를 사용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멘. 그건 양보하지 마세요. 그건 양보하지 마.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야. 그죠? 예. 물줄기가 흐르는데 여러분 통로가 물줄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물줄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멈춰요? 기다릴 수 없어요. 물줄기는요 다른 물꼬를 태야 되는 거야 빨리. 그래서 다른 물꼬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지 않으면 다른 물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같이 읽을까요? 내가 힘을 얻어. 하나님께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네. Ich fasste Mut. NIV 성경 보면 I took courage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용기를 얻었다. 예. 내가 무슨 힘을 얻었다고요? 에어포스 1을 받았다고? 전용기? 헬기, 수송기?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작용하는 방식이 그게 아니야. 그러면 손오공이 타고 다녔다는 구름? 예. 기도하니까 막 뭐가 됐더라고요. 예. 우산이 어디 있을까 하고 비가 오는데 막 에라 모르게 빨리 갔더니 비가 하나도 안 맞아. 어? 비가 막 피해가고 있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작용하는 방식은 예, 꼭 그렇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걸어갔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셨어요. 용기를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보랬으니 그는 그 선하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또 무슨 일을 일으킨 줄 아세요? 놀라운 동원력을 일으킵니다.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이스라엘의 옛 리더들이 다 움직여서 에스라에게 마음을 합해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것을 향해서 그들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광야와 사막을 지나지 않아요. 지금 지도 한번 보세요. 예, 지금도 고속도로 없고 그러면요, 엄청난 광야와 사막이에요. 그곳을 지나서 5개월을 거쳐서 돌아가는 여정이에요. 말씀을 했습니다. 달려가리라. 에스라가 그 사람들과 함께 5개월을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피오나 옥스라는 영국 여성입니다. 그녀는 1969년생이고 올해 우리 나이 53살. 그런데 그녀가 2017년에, 지금부터 약 3년 전에 모로코의 사하라 사막에서 열린 마라톤 드 사블르, 마라톤 드 산드스, 그렇죠. 예, 이 사막 마라톤에 참여를 합니다. 이 사막 마라톤은요, 죽음의 랠리예요. 그래서 약 천여 명이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정말 철인들이 참여를 하는 거죠. 6일 동안 자기 배낭을 치고요. 자기가 먹을 것과 자기가 잘 것, 입을 것 전부 다 자기 배낭에 치고 자기가 혼자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한 개 코스가 42.195km잖아요. 근데 그 6개를 사막에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250km를 6일 동안 뛰는 극한의 경주인데 49살에 그녀가 그 죽음의 레이스에 참여합니다. 왜 참여했을까요? 그녀는 영국의 시골에서 이 애니멀 생추어리, 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자기 자비량으로, 자기 돈으로 버림받은 동물들을 모아서 구해주고 살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도 있고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양도 있고 소도 있고 개도 있어요. 예, 버림받은 양들. 누군가가 그걸 포기해서 전부 다 그냥 도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38마리의 양을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가 다 먹여 살리고 일꾼도 없어요.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사료주고 그 다음에 축사 만들고 수리하고 먹이고 그리고 수의사 데려다가 병들면은 예, 고쳐주고 약 대고 자기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그 일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부지런하냐면 잠잘 때에는 종일 서 있는데요. 종일 서 있는데 거기다 추가로 하나 더 하는 게 있어요. 뭐를 더 하느냐면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네, 49살이잖아요. 마라톤을 하려면은요, 평소에 뛰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여성은 그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루 종일 하면서 중간에 틈이 날 때 뛰는데 한 번에 얼마를 뛰냐면 38km를 뛰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160km를 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빨리 뛰어요. 그녀가 가진 기록이 기네스북에 올라왔습니다. 네 번이나 기네스북에 올라왔어요. 7대륙 전 대륙에서의 마라톤 42.195km를 뛴 총 합계 시간 어마운트가 여성 중에 제일 빠른 기네스북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최단기간 안에 7대륙 마라톤을 끝낸 제일 빨리 뛴 여성으로 또 올라와 있어요. 북극에서도 뛰었고요. 남극에서도 뛰었어요. 예, 그러기 위해서 하루에 38km를 뛰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근데 놀라운 비밀이 또 있어요. 그녀의 평소 맥박이요. 30이래요. 30, 그죠? 예. 30 맥박을 갖고 어떻게 살아있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 움직여요. 계속 움직이는데 놀라운 사실 두 가지 더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터넷 보면 찾아볼 수 있는데 나무 위키는 안 나와요. 네, 영어로 찾아봐야 나와요. 네.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 하나는 뭐냐면요. 네, 그녀가 채식주의자라는 거예요. 베건이에요. 6살 때부터 채식을 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고 그래서 채식을 하게 된 거예요. 채식을 하는 사람이 마라톤을 그렇게 극한 마라톤을 뛸 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요. 더 놀라운 거 한 가지 또 있어요. 얘기해드려요. 시간이 됐는데. 그건 뭐냐면요. 그녀가 사춘기 지나면서 청소년 시절에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걷지를 못하고 고통을 받았는데 양쪽 무릎이 다 아프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암인 거예요. 해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17차례 수술을 했어요. 17차례. 그 의사들이 보통 무릎 수술을 3번, 4번 하면 이제 장애인이 되는 건데 장애인이 되지 않은 것도 기적적이라고 하는 17차례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한 고통과 절망을, 왜냐하면 학교도 가지 못하고 예, 그리고 홈스쿨링도 받지 못했어요. 예, 그 어머니가 지옥 같았었던 시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피오나는 무슨 경험을 하냐면 자기의 그 극한의 시간을 지나면서 자기의 고통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체험을 합니다. 자기의 고통을. 그러면서 이 고통이 의미 없이 지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고통받은 경험들을 고통받는 다른 생명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게 됐다는 생각을 해요. 예, 뭐 책도 있고 다큐멘터리도 있는데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예, 그러면서 다른 고통에다가 also Kanishmish in under living is in hinein versetzen. 그죠? 그게 menschlich oder nicht 상관없어요. 사람이든 아니든 그 생명에게, 그러면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동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버림받은 동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치유하는데 자기가 겪은 고통을 쓰임받게 하려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니멀 생추어리를 만들고 1993년에 그것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얘기하는 우리가 가진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가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거기에다 쏟아붓고 그걸로 생계를 삼지 않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예, 그 동물들을 모아서 그것 때문에 영업 이익을 내지 않겠다.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된 센트 정말 한 푼도 거기다가 다 쏟아넣고 어머니도 거기다가 투자하고 그러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뛰기 시작한 거야. 뛰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없었다고요. Carefully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근데 무릎이 그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뛰냐고요. 근데 의사는 이건 unmöglich. 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뛰는데 엄청 빨리 뛰잖아요.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는 거야. 그녀가 뛰는데 다르게 뛰는 방법을 적응한 것 같대요. 그래서 필름을 보면은 여러분도 이해하시겠지만 그녀가 뛰는 게 이상하게 뛰어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이렇게 뜁니다. 이렇게. 근데 엄청나게 빨리 뛰어요. 그래서 마라톤을 40대 여성이 42.19를 얼마 만에 뛰는지 2시간 38분에 뛰는 거예요. 그녀가 사하라 마라톤에 참여했습니다. 모래일을 그것도 많은 모래산 사막의 봉우리 사막에도 여러분 굉장히 험준해요. 거기다가 이렇게 푹푹 들어가는 또 모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내려오는 걸 거꾸로 올라가는 것과 같대요. 그것도 한 50개 에스컬레이터 50개를 계속 올라가는 것과 같다는. 무릎에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무릎이 완전하냐? 아직 완전하지도 않아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마라톤 참여하기 전에 인터뷰를 했더니 컨디션이 좋으냐? 그랬더니 사실은 2주 동안 몸이 아팠다고. 의사가 안티비오티쿰을 열흘 분을 처방했대요. 그래서 열흘 동안 안티비오티쿰 먹다 온 거야. 그 죽음의 랠리에. 그 지난 대회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거기에 참여했다가. 왜냐하면 극한 경주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는 자기 컨디션은 중요하지 않대요. 그러면서 전날은 잠을 못 잤대요. 또 왜 못 잤느냐 그랬더니 자기 양 중에 그 버림받아서 키우는 양 중에 브라이언이라는 400마리의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다 알고 있어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 투견으로 잡혀가가지고, 예, 여러분 투견 알죠? 사람들이 내기하기 위해서 싸움 붙여가지고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 거기서 있다가 귀를 다 뜯겨버린 개가 있어요. 귀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 개도 데려다가 이 개가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어른들의 욕심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이 생명을 낳는 투견으로 만들었다고. 그런데 그 브라이언이라는 작은 새끼 양 하나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밤새도록 침대에다가 앉고 있다가 새벽 3시에 죽었다고 그러면서 너무나 슬프게 웁니다. 자기의 컨디션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면서 랠리를 하는 거예요. 낮에는 섭씨 50도가 넘어요. 사하라 사막이 50도가 넘는데 물어봅니다. 다큐멘터리 기자가 덥지 않느냐고 어떻게 참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 사육을 위해서 식용 사육을 위해서 도축당하려고 끌려가는 그 동물들이 그 컨테이너 안에서 겪는 온도가 그 정도래요. 그러면서 그 동물들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걸 참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너무나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채식주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예. 또 스테이크가 맛있으면 맛있다고 그러고 그런데 영혼 없는 동물들의 생명에 이토록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놀라운 사람의 이야기가 경이로웠습니다. 저는 어김없이 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레이스를 멈추지 않고 달리시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우리의 고통을 고통받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용해야 되겠다. 말 못하는 짐승을 위해서도 동물을 위해서도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거는 자기는 마라톤을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42.19를 뛰니까 그냥 자기는 생각 안 하고 숫자만 센대요. 42, 41, 40, 39 그러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해 있고요. 그러면 400마리의 동물들은 어떻게 기르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게 짐승 똥이나 이런 게 쌓이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다 치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냐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무릎에 앉은 사람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생각은 하지 않고 끝날 때까지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나면 뛰어요 이제. 38km 뛰고 그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문이다. 그렇게 뛰고 와서는 저녁일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녁일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쉴 때 보면은요. 루에슈탄트에서 보면 맥박이 30. 그런데 그녀가 2018년에 기네스북을 또 갱신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사순절에는 나도 뛴다. 뛰진 않고요. 걸을 거예요. 네, 교회에서 집까지 3km인데 하루에 두 번 왕복하면 12km예요. 12는 성경에서 거룩한 숫자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은 많이 하고 코로나 지나면서 몸은 약해져 있고 그죠? 막 가슴은 벅찬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이 이제 걸으세요. 이번에 사순절에는 우리가 교회가 다 걷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 걷자 발길 닿는 대로 예, 걸어요. 주와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멈추지 않고 달리면서 큐티도 멈추지 않고 달리고요.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가 달리고 그리고 실제로 몸으로도 걷고 달려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요. 그 피어나는 얘기예요. 몸이 안 좋고 고통스러운데 다시 뛰어야 될 때 자기는 한 가지만 생각한대요. 내가 이 목적을 포기할 것이냐 계속할 것이냐 그거 하나만 딱 생각한대요. 그녀를 보는 사람들이 다 놀라요. 그냥 아줌마예요.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아줌마예요. 그 나이보다 조금 더 들어 보여요. 그런 분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가 다 놀란다고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놀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함께 달려가는 주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